레슨 3 초원입니다. 이 곡은 원래는 세 박자의 곡인데 첫 번째 마디 보시면 한 박자밖에 없지요. 그래서 못 갖춘 마디라고 부릅니다. 세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박자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숨표가 있는데 그 숨이 마디의 중간에서 숨을 쉬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여러 곳 나오는데요. 이숨 쉬는 곳을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가로로 묶여서 1번이 있고 그 다음 가로로 묶인 2번이 나오죠. 처음부터 쭉 연주를 해서 1번 도돌이표가 나오는 곳까지 연주하고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쭉 연주를 하다가 1번을 점프하고 2번으로 가셔서 끝까지 연주하시면 노래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숨표 나오는 곳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맨 처음 나오는 음이 높은 레라서 오른손에 5번 손가락으로 악기를 옆에 잡아주고 시작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 되죠. 도돌이표가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2번으로 점프하시면 돼요. 2번에 밑에 보시면 리타르단도가 써져 있죠. 점점 느리게 천천히 연주하라는 뜻이고요. 맨 마지막 노트에 보시면 눈썹하고 눈으로처럼 생긴 페르마타 사인이 있는데요. 그 음을 길게 느려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박자 길이보다 좀더 길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초원이었습니다.